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하우스 대파 모종을 기르는데 제가 이제 물을 주러 왔습니다. 이게 이제 1월 오늘이 8일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12월 중순서부터 파종을 해서 지금 이제 대파 잎이 이제 두 장씩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제일 먼저 파종을 한 건고 이제 2차, 3차, 4차, 5차 조금씩 계속 예, 칭칭이로 지금 대파모가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빠르면 이제 3월 한 15일경부터 이제 남부지방에 그때 심게 되면 그때부터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이 파 종자는 이제 흑금장파인데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흑금장파를 많이 심기 때문에 이제 흑금장파를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62구에 이제 네다섯 개씩 이제 많은 건 여섯 개까지도 들어있는 게 있고 네다섯 개씩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3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아주 대파모가 이제 많이 크고 이제 좋아지고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남부지방서부터 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 심으실 때는 이제 멀칭을 하고 심으시는데 이제 봄에는 좀 이제 태풍 이제 비바람이 덜 치니까 이제 보통 한 100 1m 한 50, 60짜리 비닐에 이제 8구멍 정도 이제 구멍 뚫린 데다 심어서 이제 단수가 좀 많이 나게 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드물게 심는 거는 이제 4월 달, 5월 달에 계속 대파를 심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제게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고를 타고서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비닐을 뭐 1m 짜리 깔아서 두 줄 심는 분, 세 줄 심는 분 이제 밭에 따라 틀리고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이나 4월 달 이렇게 6월 초에 심는 거는 이제 보이게 심으면 이제 비바람이 이제 불고 태풍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보이게 심으면 통풍이 안 돼서 이제 파는 쓰러지면 일으키기도 어렵고 이제 썩게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꼭 심으실 때는 봄에는 조금 보이게 심더라도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파 심으실 때는 간격을 잘 띄셔가지고 1m 짜리 비닐로 멀칭했을 때는 이제 양쪽으로 심고 가운데 한 줄 더 심어서 먼저 뽑아 파실 수 있고 최대한 1m 짜리에서는 한 두 줄 정도 이제 기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파묘가 이제 한 두 장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장 또 더 나오고 이래 가지고 계속 잘 크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파종한 거니까 이제 지금 2차 3차는 지금 요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이제 지금 또 나는 것도 있고 파종 들어간 것도 있고 층층이로 이제 대파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길러서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차가 있으시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성호 육미장 검색하시면 이제 대파 이제 주문도 들어가게 해놓으면 그때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차가 있으시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또 화물로도 이제 보내드리니까 이제 지역이 머신 분들은 이제 주문을 하시면 이제 화물차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하시든지 이제 문자로 넣어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문자 주문은 받지 않고 꼭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시는데 문자 주문보다는 이제 컴퓨터로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데 빠르고 또 쉽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중 하우스도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측창도 열어놓고 이제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환기도 잘 시켜주면서 또 약재 방제도 하고 이제 물도 더울 때 오전에 10시, 11시에 이제 물을 주고 이제 대파물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해가 바뀌어서 오늘 1월 8일인데 이제 12월 달에 파종한 대파가 이제 나가지고 잘 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